자, 이제 돼지고기를 한번 볶아볼게요. 네. 이제 눈 진짜 똑바로 뜨고 계속 여기만 쳐다보셔야 됩니다. 네. 금방 끝나요. 자, 아까 요 두부 부쳐낸 팬 있죠? 오, 네. 기름도 그대로 있죠? 오. 여기다가요. 불을 켜주시고. 아, 그 기름을 그대로 쓰는구나. 역시, 얘도 역시 달구지 마세요. 들기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돼지고기를 달구지 않은 팬에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바로. 너무 맛있겠다, 너. 그 밑간은 다시요, 인짱. 인짱, 그 네. 밑간을 했잖아요. 네.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얼마 두지 않고 그냥 바로 볶아도 돼요? 아, 여기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볶게 되면 간이 여기 좀 겉에 묻어 있잖아요. 네. 먼저 돼지고기에 간이 딱 배고요. 얘를 너무 많이 볶지 말고 핏기가 안 보일 정도로만. 살짝 우리가 즐겨줄 수도 있으니까. 저는 두부만 나올까봐 사실 좀 서운했거든요. 고기 나오면 너무 행복하네요. 그렇죠. 고기 고소한 냄새 장난 아니죠. 아, 지금 이제 핏기가 없어질 정도로 볶아졌는데요. 와. 이럴 때 꽈리고추 한 20개 정도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. 20개 정도를 이렇게 쫙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통마늘을 한 5개 정도 이렇게 편으로 썰어놨거든요. 이거 같이 좀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대파. 하얀 부분을 한 대만 이렇게 송송 썰어놨습니다. 아. 계속 들어가야죠. 네. 푸짐하다. 아. 자, 이거 살짝 볶아주시다가 바로 여기다 이제 양념 들어갑니다. 양념! 자, 잘 보세요. 자, 진간장 두 큰술이에요. 진간장 두 큰술. 네. 그 다음에 여기에 맛술이 세 큰술 들어가요. 맛술. 풍미를 또 올려줘야죠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엿도 두 큰술 넣겠습니다. 네. 아, 물엿을 지금 넣는구나. 그 다음에 얘가 빠지면 안 돼요. 뭐요? 뭐죠? 생강즙. 아하. 생강즙 반 큰술 넣어줄게요. 생강즙이 어떤 역할을 줘요? 고기의 잡내도 없애주고요. 풍미가 엄청 좋아져요. 향긋한 거죠.